그 옛날 한식당은 사실 한국 분들이 잘 많이 갔는데 요즘 한식당은 외국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좀 뺏겨가지고 식당에서 좀 써먹고. 오늘 어떻게 MOU를 체결하는 거야? 저희가 예약한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. 손님의 80% 이상이 외국분이거든요. 특별히 외국분들에게 맞춰서 만든 거니까. 자, 이게 지금 음식 메뉴판인 것 같은데. 재밌네. 멸치튀김, 군만두, 묵은지 김치전, 양념치킨, 후라이드치킨, 두부튀김, 명란밥, 방어회, 떡볶이도 있고요. 이 집의 시그니처로 그냥 골고루 달라고 해봐. 그냥. 그래볼까? 근데 여기 지금 분위기도 사실 큰 것 같긴 해. 약간 이런 식의 한식당들 다 분위기가 이래. 약간 어둑어둑하고. 아, 되게 조금씩 나오는 거야. 자, 일단 첫 번째 음식은 밥이 나왔어요. 사실 우리 그냥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명란 잘라주면 밥에다 비벼 먹던 그거잖아요. 참기름 조금만 더 뿌리면 그냥 다 죽겠는데 이거 먹고 그냥 넘어가지 그러면. 자,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두 번째 음식 떡볶이가 나왔는데 떡볶이에 멸치 있는 거지 이거 지금? 잔멸치. 아 진짜? 자, 겉표면이 좀 바삭한 건 있어? 가래떡 살짝 튀겨가지고 꿀에 찍어 먹는 게 유행이었잖아. 그거야. 그리고 생각보다 소스가 더 매워요.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맵게 먹더라고. 매운 걸 잘 먹더라고. 감사합니다. 이거는 간이 돼 있나요? 물을 주네요. 이런 게 또 신기할 수 있거든. 우리가 하는 치킨이잖아. 이 집의 장점은 제일 잘 나가는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, 내가 보기엔.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뭐야? 짜장면 갖다 놨잖아. 짬뽕 갖다 놓고.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치킨 아니야? 그럼 치킨 갖다 놓고.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갖다 놓고. 편집샵 같은 거긴 한데. 저 이게 김치찌개인데요. 두부가 위에 큰 게 올라와 있는 거 같고. 좀 우리나라 김치찌개보다 달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거의 똑같아요. 이거 미역이고, 콩자반, 시금치고. 근데 나는 저 콩자반을 하는 게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. 그리고 멸치볶음. 밑반찬으로 이렇게 좀씩 주는 게 괜찮은 것 같다는 거죠. 이건 타겟이 다르다는 거죠. 이 식당의 타겟은 한국인이 아니야. 한국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타겟인 거니까 사실은 우리 한식을 외국인들 입맛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한 것 같아요. 또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.